네, 저는 지금 한국 최고로 인파가 많이 몰린다는 남대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여기 유왕고 사장님 어디 계세요? 저희는 30년 동안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져온 안경박사 유왕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. 덕택의 과학적인 눈 검사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. 바로 자격증 있는 안경사가 할 수 있는 일이죠. 이제 안경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시력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눈에 맞는 안경을 안경사와의 상담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. 안경사는 단순한 판매를 떠나 눈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아드님께서는 취직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. 유한고 선생님에겐 대를 이어 안경사의 길을 갈 든든한 아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쉬운 일은 없습니다. 렌즈를 깎는 일은 자동화되었지만 하나하나 손으로 조립해야 하는 세심함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입니다. 수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게 나와야 되는데요. 때문에 유한고 선생님은 안경사들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. 국민의 안건강에 있어서 고객을 서비스한 차원에서 항상 늘 노력한 자세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안경테 제작의 메카인 대구를 찾아 그 제작 과정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. 저는 그러면 대구로 가겠습니다. 출발! 여기는 대구광역시. 우리가 찾아간 곳은 1968년도에 준공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대구 제3산업공단입니다. 사람이 걷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건강입니다. 건강하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. 사람이 사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안경이라면 안경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경의 다리, 안경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여기는요, 대구광역시입니다. 대구광역시의 침산동에 있는 제3공단에서 안경, 정말 여러분께 소중한 안경, 테와 다리를 만드는 곳에 제가 찾아왔는데요. 어떤 분이 여기서 이렇게 또 멋진 안경테를 만들고 계시는지요. 지금부터 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바로 안경테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. 자, 우리 여기 사장님이 어디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연합 공장인 것 같고 사무실에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배영기 사장님이시죠? 예, 예, 안녕하십니까? 아유, 예. 와 보니까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안경에 새로운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. 예.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안경과 함께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? 예, 그 한 30년 세월을 흘렀습니다. 30년이요? 예. 어떤 계기로 이 안경과 함께 하셨어요? 예, 뭐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여기 알바로 도왔다가 괜찮게 또 몇 번 고비 넘겨서 이제 다른 길로 가다가 이 길로 오게 됐습니다. 아, 이게 내 직업이구나. 예. 이게 내 인생이구나. 예. 그다음 그 30년 흐르신 거예요? 예, 앞으로 이제 어깨에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. 네, 기가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예. 풀 때 안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. 예. 단순하게 저희는 그냥 풀 때 안경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어떻게 이 안경이 만들어지고 탄생이 되는지 그 공정을 예. 좀 저한테 소개를 좀 해주시기를. 예, 차츰 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공장 한번 가볼까요? 처음 들어와 보는 안경테 제작 공장.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을 줄 알았지만 모두 컴퓨터에 의한 자동 사출 기계들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. 기술의 발달로 플라스틱 안경테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장에 와 있는 것이죠. 요즘은 지금 다 자동화돼 있잖아요. 예. 예전에는 이 기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? 손수 작업, 그렇게 손수 작업으로 하셨죠. 예. 그러면 그때 작업했을 때와 지금하고의 비교를 하면 예. 몇 퍼센트의 또 생산력이 있나요? 생산력은 뭐 아무래도 뭐 상당히 이제 많이 뭐 프로세스는 모르지만 많이 높아졌다고 봐야죠. 그렇죠. 예. 지금 여기가 어떤 지금 배영기